현재 인트랩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인프코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발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구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 앞을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은 어느 날은 머리를 자르게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지금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고요. 발표하시는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발표 자리에 서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네 가지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평범하고요. 저는 이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루 보니까 이렇게 빵 레시피를 열심히 수기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최적의 어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최적의 값을 찾는 것처럼 베이킹도 최적의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재료를 넣거나 빼면서 비율을 바꿔가면서 레시피 최적값을 찾는데, 이런 걸 레시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이걸 직접 계산하고 있는 걸 보고, 계산은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뭐 피버팅이나 부침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첫 앱스토어 심사를 작년 11월에 넣고 지금까지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 한 명, 프론트 엔지니어 한 명, 그리고 지금까지 한 누적 유저가 200명 정도 되고 DAU는 한 15명 정도 들어오는 그런 어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1년 동안 지속을 했는데요. 이제 각자 프론트엔드도 저도 이렇게 각자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 1년 정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비용 줄이기인데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서버 비용이라든지 일정 비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월 20만 원씩 드는 사이드 프로젝트 유지비가 드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4% 이자율을 계산을 했을 때한 6천만 원을 내가 저축해 두고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꾸준히 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비가 높아지면 사실 큰 부담이 지속하는데 큰 부담이 되곤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패시브 방치형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봤었는데, 사전 질문에 이제 진도가 좀 느리다, 회사 다니면서 작업하다 보니 진도가 좀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아예 한달 정도 못할 때도 있고,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느리게 진행해도 유지가 가능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한 가지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게 FTDD인데요. Free Tier Driven Development라고 해서, 보통은 스택을 가지고 얘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낼수 있는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개발 서버까지 해서 서버 6대를 24시간 운영하고, 서빙 유저가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 속도, 그리고 뭐 스토리지도 좀 필요했고요. 크롬 잡 같은 거나 DNS 서비스 이런 것도 필요했는데, 이제 요걸 다 해서 월약 4만 원, 30달러를 목표로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용한 스택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게 있고요. 아무래도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저렴한 요금제나 아니면은 프리 티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걸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스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FTDD를 검색해 보시면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개발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갑자기 그 경보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한 10분 동안 1.1K를 찍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래픽을 열어보니까 저희가 서빙하고 있지 않은 URL로 이제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게,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려고 하면 고정 IP라는 걸 따게 되는데, IP가 고정되는 순간 이제 해커들의 공격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요금 관련해서 우리가 해킹을 하거나 당하는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런 악성 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워치독 시스템인데요. 사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집중력을 뺏어가는 그런 SNS들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워치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워치독 시스템은 보통 실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특정 상황이 되었을 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해요. 저희는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중력인데요. 저희는 꾸준히 다른 곳으로 집중력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꾸준히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집중력을 꾸준히 다시 사이드 프로젝트로 가지고 오는 어떤 트리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워치독을 구성해서 저희는 꾸준히 다시, 저의 집중력을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워치독에서 한 가지 중요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고 싶은 알림이 꾸준히 저희에게 가까이 와서 노출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워치독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알림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알림에 대해서 노티스를 받을 수 없다면 사실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디스코드라는 앱을 이용해서 핸드폰 앱으로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유저가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발행할 때 저희는 꾸준히 이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팀 내에서 그런 성공 경험들을 꾸준히 경험하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씩 어려운 주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비용 줄이기에 와치독 시스템은 이미 적용하기도 쉽고, 찾아보면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유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어려운 주제였어요. 만약에 한 명의 유저와 200명의 유저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도 200명의 유저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여기에서 한 명의 유저를 타겟팅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한 명의 유저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유저를 만족시키는 정도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운영이나 개선이나 버그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유지 비용을 좀 낮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서버들을 많이 이사를 다녔었는데, 한 번은 이제 DB를 미국 서버에 두고, 그냥 저희가 운영하는 서버를 한국 서버에 두다 보니까 그 지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굉장히 느려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유저의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의 유저, 그러니까 저는 언니를 타겟팅 하면서 그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나가다 보니까 그한 명의 충성 유저가 생겼고, 저희는 이 충성 유저를 저희 어플에 충성을 하는 그런 유저가 아니라 저희가 충성을 다해야 될한 명의 유저는 누구인가 이거를 정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따로 마케팅이나 광고 같은 게 없이 오로지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둔 것만으로 사실은 200명의 유저, 그러니까 빵을 만들고자 하는 200명의 유저가 들어오게 됐고요. 저는 이 과정을 한 명의 유저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200명의 다른 알지 못했던 유저들의 니즈와 만족을 충족시키는 어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유저를 더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 어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지, 볼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질문하고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해보다 보면 결국 그 유저와 같은 니즈를 가진 유저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 감각인데요. 최근에 테드에서 강연을 하나 봤는데, 듀오링고라는 어플 아시나요? 이 어플이 영어 공부를 하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이 핸드폰에 들어간 어플이다 보니까, 결국 듀오링고는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쇼츠 같은 SNS와 경쟁을 해야 되는 포지션에 놓이게 돼요. 근데 재밌었던 지점은 이 듀오링고 CEO가 자기들은 틱톡이 예를 들어서 100의 만족감을 준다면 한80 정도의 즐거움만 줘도 우리는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본대요. 그럼 그 나머지 20%, 그러니까 유저가 최소한 100은 돼야지 이쪽을 선택하겠죠? 그럼 나머지 20%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2시간 동일하게 썼을 때, 그 유저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듀오링고를 2시간 해서 결국 내가 영어 실력이 늘고 성장을 하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 저게 10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틱톡이 주는 중독을 이기고 듀오링고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앞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가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여행 가고 맛집 가서 놀고 게임 하는 것보다 절대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요소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 20%의 성장 감각을 느끼는 것에서 내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을 좀더 키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 지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는 경계에서 벗어나서 그 과정에서 성장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를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수 있는데요. 리스크를 줄이고 즐거움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성해서 결국 시스템 안에서 내가 지속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좁은 의미에서는 사실 개발하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걸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무언가로 세상과 연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전 질문에 이제 이력서에 들어갈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그런 좁은 의미, 내가 이력서에서 어떤 스택을 썼고 어떤 개발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넓은 의미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면접관도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피보팅 하거나 망한 정책이거나 그런 것들요. 제가 제 발표 소개에 이 문장을 조금 변형시켜서 써놨었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레프 톨스토이의 안네 카레리나라는 책의 첫 문장이에요. 지속되는 프로젝트는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지속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각자의 이유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지속되는 프로젝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의 어떤 요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그런 요소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